나왔습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17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기로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을 한번 할까 싶어요. 이사야서 54장 17절 천공 35페이지요. 아까 우리 조남문 권사님께서 읽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어로 선포된 저주를 끊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합시다. 언어로 선포된 저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나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예, 누가 나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해요? 안 임해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 일어나서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그러니까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혀가 나를 저주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예,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저주를 안 받아버리면 나는 저주가 내게 오지 않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저주는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나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가 그대로 내게 그 적용되지 않으려면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혀를 정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혀를 정죄한다는 단어가 라샤라는 단어인데, 끊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그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을 쏟았으면 그냥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가 들었다면 그걸 선포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지하는, 그 혀를 정지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들었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네. 가게 흐르는 저주. 가게 흐르는 저주가 크리스도인들에게 만든 건가요?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단어인가 생각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적이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게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게 가게 흐른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는 그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가게 흐른 저주가 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해보면 가게 흐른 저주가 보여요, 눈에. 그 왜 그럴까?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고 이제 과거의 어떤 저주와 나와 상관이 없이 끊어져 냈는데, 사역 현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요. 아멘 해야 돼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정 대대로 흘러오는 저주가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은 성경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 내 영은 이미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되었는데 내 혼은, 다시 한번 내 사고죠, 정체성, 이 사고 방식은 아직도 저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현상을 보고 나는 아직 저주 가운데 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냥 재정적인 부분에서 나는 가난하다 말하면 당신은 아직까지 당신의 혼은
당신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혼은 아직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시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우리는 부여자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난한 자야라고 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난하다는 생각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내게 저주를 들어오는 통로를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라 그 얘기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내가 영적으로도 이미 그리스도께 접근이가 되었으면 당신의 혼도 혼도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끊어져 나와 세상에서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끊어내고 오직 말씀으로 생각해보자 그 말이죠.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훈련 말입니다. 그게 정체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고로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 수없이 내게 거듭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의 저주가 내게 계속 그냥 파도가 밀려오든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게 아니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은 부여자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부여자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거부들을 보면 야 저 사람 거부야 부자야라고 하지만 성경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자기의 가난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거부인데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벌거벗은 사람, 거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이 아직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믿지 않는 저 부자가 정말 거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라. 그 사람은 자기는 부자라 하나 자기의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내게 그냥 한 말이 내게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들었으면 그것을 그 우리 게임할 때 뭔가 얘기하면 반대 이렇게 하더라고. 어렸을 때 반대 그러면 나한테 안 온다 그거지. 예, 그냥 반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제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으로 예의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몸 조심하세요 감기 걸려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 그럼 그 사람 나를 위해서 해준 얘기죠. 근데 감기 걸려요 그 말을 아 예 그러면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는 건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다시 나는 건강할 거예요. 이 사소한 것부터가 연습이 돼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건강할 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참 무서운 것은 이 무당은 그 하나의 신인 귀신이 들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그 혼에 박히는 게 아니라 영에 박혀버려요. 그 거기 혼에 영향을 주고 환경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얘기 뭐 여러분들이 무당한테 뭐 잘 안 가겠지만 예 근데 무당 누님이 하는 얘기가
20%는 기독교인, 자기 손님들의 20%는.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예, 그냥 그 그냥 이렇게 예, 하는 얘기인데 그게 마음에 확 박히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틈탄 사단은 바로 그 저주를 그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단의 작품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말로 저주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서 그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그것을 끊어내지 않는 그대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말씀이면 그냥 그 바로 앞에서 얘기하면 좋지만 또 그 사람이 상처받았어요. 전혀 무례하지 않게끔. 예,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렇게 몸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나는 건강할 거요 라고 하면 웃으면서 미소 한번 하면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상황은 그런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니 아까 들었던 그 말은 내게로 오지 못하도록 내가 그 말을 거부하노라. 예, 그렇게 딱 선포하면 나만 평안해지고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김포로 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김포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무덤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 묻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포로 생명살이로 왔다가 내가 묻히는 역사가 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 나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김포에서 부흥할 거예요. 나는 김포를 도시를 정복하러 온 사람이야. 나는 도시 정복의 꿈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예? 김포를 정복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7년 동안 사역하는데 아 진짜 묻혀버리는 목사들이 많더라니까. 묻혀. 이 교회 저 교회 목사들이 묻히더라니까. 무덤이 돼버리더라니까. 예. 그 사람도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목사들한테 돌아가는 얘기니까. 근데 나는 거부했단 말이에요. 난 절대로 안 묻힐 거라. 안 묻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예,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예? 하나님 뜻과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어떤 선포를 내가 들었다면 예, 저는 그걸 거부할 거다. 예,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내게서 떠나가는 거지. 근데 침묵하는 것은 아 그냥 긍정도 부정도 한 적이 없어. 그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송사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죄를 하면 정죄를 당한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거부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가난해요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모습은 부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적부터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나도 당연히 그럴 거야라고 하는 생각, 그 혼의 생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각에 흐르는 저주는 전혀 믿음의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혼의 생각이 그 통로가 돼서 흘러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에스더 성교회 우리 그 성교회 이름이 예쁘니까 다들 예쁜 사람만 모였네. 예, 감사한데 예, 이렇게 그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에스더 성교회 회원들께서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간증한 우리 최소윤 사님 그 예쁘장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 갑자기 가정에 이게 찾아와가지고 한 번도 이제 산업전 나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이래야만이 아이들 공부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예, 책임질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책임 주책 인생입니다. 주님이 책임진 인생이 주책 인생이에요. 옆 사람 인사 좀 해. 주책 인생이 됩시다. 예,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자 그 말이에요. 주님께 맡겨야 책임지지. 주님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욕탕 가시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예.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책임지지 않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야기식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식 설교는 굉장히 귀에 착착 달아붙습니다. 네. 그냥 온고를 그 연역적으로 읽어서 문장을 막 읽어가는 설교는 잘 안 들려요. 그게. 근데 이게 아주 귀에 촥 달라붙게 제가 설교를 하거든. 네. 내가 그런데 한 아이가 한 4살 정도 먹어 보이는 그리스김 사모, 지금 우리 가족 카톡방에 그 어린아이가 했던 사이트 있죠. 내가 올렸어요. 그거 지금 보라 그랬어. 누가 찾아서 한 5분 뒤에 영상 준비해 주세요. 예, 네, 그거 가득방에 그 한 아이가 비디오로 그러니까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로 한 설교를 듣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한테 그 설교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찰지게 내가 그래서 야, 이 아이에게는 말씀의 지혜가 임했구나. 네? 이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아이가 그 자기 할머니한테 그 자기가 방금 들은 설교를 내가 비디오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김호준 난 누군지도 몰라 미국의 한 목사님 같아 목사님 김호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거지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이 설교를 이렇게 그 아이가 한 5분짜리 설교를 하는데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그 말씀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계속 듣고 그것을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왜 그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그 오랜 세월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목사 닮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교회는 모든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웃는 스타일, 예,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적인 그 패턴과 스타일이 다 담임 목사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 신앙생활 하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를 360을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보면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와 목소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해, 처음에 가보면. 근데 그게 뭐라고 할게 없는 게 그분도 그 목사를 좋아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목사의 스타일로 설교를 해야 또 성도는 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교 가보세요. 젊은 목사든 나이 든 목사는 전부 다 여의도 순복교 조용히 목사를 닮아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강화여고학교에 우리 이기품 전사님에게도 유튜브로 하루에 몇 개씩 설교를 들어라. 네. 그것을 당신이 예, 성경을 본문 읽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왜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 언어의 훈련이 돼야 돼요. 예, 복음도요. 예, 우리가 간단하게 예, 예, 이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기회는 3분밖에 남질 않았어. 그러면 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3분 만에 정확하게 복음을 에? 그 사람에게 꽂아가지고 살려내야 된다. 지금 오늘 전방 양구에서 병사 하나가 총에 맞았대요. 그런데 구조 요청을 했는데 헬기가 떠야 되는데 거기 비행 금지 구역이잖아요. 이번에 해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뭐 헬기 보내야 되는 말이 아니냐 하다가 그냥 모두 죽었대요. 예.
가슴 아픈 일이죠. 예? 뭐 어떤 상황인 잘 모르겠어요. 잠깐 이렇게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예, 뭐 때문에 자살을 했는지 병사끼리 쐈는지 아니면 북한이 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상을 당했는데 헬기가 와서 그 헬기 이국종 교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외상 환자 헬기 타고 와서 헬기 안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외상 전문 의사가 바로 출동을 해야 돼. 전방으로. 30분 날아가거든 20분이면. 근데 이제 헬기 비행 금지 기록이니까 이제 구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20분에 30분. 골든 타임이죠. 예. 골든 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골든 타임을 예. 아, 목사님 불러. 목사님 불러. 목사님 지금 어디 가 있는데 지금? 지비가 해야 돼. 지비가 3분 만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평상시에 해 놔야 된다고.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 아주 그 선명한 피의 복음을 예. 아주 쉽게 예? 아주 할머니까지 알아듣게끔 그렇게 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훈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야 돼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니까. 아멘이시죠? 예. 네. 영상 준비됐나요? 예. 네. 틀어주세요.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흥연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면을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븐으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씨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여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으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어때요? 이 아이가 3분 만에 할머니를 천국에 보내버렸잖아요. 거짓 스토리라는, 그냥 얘가 비디오로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유튜브로. 네? 그리고 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다 버려. 다 버리라고. 응? 그리고 우리는 해본으로 가는 거야. 예. 미국에 있는 교포 딸 같아요.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예? 한편의 설교를 듣고 할머니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엄마가 옆에서 보다가 찍은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 보면서 이 거짓 깡통 이야기죠. 우리가 거짓 깡통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근데 아이 또 거짓 깡통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 다 버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굉장한 그가 거부라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왕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깡통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뭐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응? 다이애나의 비와 또 한 여자 테레사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이애나 비는 영국의 황태자비로서 최고의 찬사를 받고, 그는 진짜 순금으로 된 수십억 되는 왕관을 쓰고 사진도 찍고요. 그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여인은 한 번도 매니큐어를 발라본 적이 없어요.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그 고름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부자냐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누가 웃으며 죽었느냐는 거죠. 네. 우리가 볼 때는 다이애나비가 가장 그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수종들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봉사하며 바닥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이 가장 부자라 이 말이야.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연고대, 서울대, 그리고 뭐 하버드 이런 대학을 명문대를 나오면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시편 14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그런 그 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명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참으로 무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너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유명한 자지?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헛겁대기 같은 사람인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응?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은 너희가 무명한 같은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라는 얘기는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손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스타? 기껏해야 60억을 알아. 60억이 알죠.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우리를 다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순간 우리를 박수하면서 우리를 맞아줄 거예요. 그자 들어봤냐? 네? 그 자리를 들어봤느냐 이거야. 네? 우리 현성이 올라온다 이거야. 황현성. 네? 현성이가 그 피아노 올릴 때 천사들이 다 봤거든. 그냥 쳐도 되는데 이걸 왜? 이거를 우리 현성이가 저는 찬양을 이 반주하는 걸 보면서 목회를 해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현성이만 보면 내가 은혜가 돼. 아 진짜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래. 아, 나 저 청년만 보면 내가 은혜가 돼요. 그래. 예. 네, 왜냐면 그냥 반주를 해도 무뚝뚝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건 나만 보고 우리 교인만 본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봤다. 현성이 올라오면 막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오, 정말 스타가 올라오셨군요. 오, 정말 영광 이렇게 막 박수를 한다. 우리는 현성이는 예상을 못했어. 예? 예상을 못했다고. 예. 이 땅에서 마이클 잭슨이 최고인줄 알았는데 마이클 잭슨은 여기 없고 거기는 없고 현성이가 하늘의 스타들하는 거예요. 예? 현성이만 얘기해서 죄송해요. 다 하고 싶은데 그러면 10시간 넘어 걸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하는 모습들 하나님 경신하는 모습들이 다 지금 하늘의 비디오에 찍히고 있어요. CCTV에 다 찍히고 있다고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깡통을 버려라니까요. 아, 제 며느리 삼고 싶더라. 우리 교회 교육자 삼고 저 얘가 설교를 하면 홀딱 반하게 생겼잖아 지금. 왜?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식 설교거든. 하면 있잖아. 에? 거지가 깡통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불. 이불이 없으면 추워 죽잖아. 에? 근데 버려. 근데 우리는 버릴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 사고 그게 이제 깡통이에요. 그 통째로 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네. 너 가난하자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여. 내 이름이 부여자야. 내 이름이 부원성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자기 이름을 부여라고 쳤대. 목사님이 여러분 부여하십니까? 막 가슴이 떨린대. 자기 이름을 다 계속 부르니까. 성경 구절에 막 너는 실상은 부여한 자야. 그러면 아, 성경에 내 이름이 나와. 자기가 쳐놓고. 그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말씀이 쫙 한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빛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걸 얼마나 영상으로 한번 그 말씀을 그려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쫙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언어에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4절. 예, 김하영 아나운서 읽어주실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저를 보세요. 왜 그러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반사해버려야 돼. 네. 절대로 반사. 한번 합시다. 반사. 아까 그게 그 놀이가 반대가 아니고 반사였구나. 반사. 반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자기 때문에, 예?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예? 너는 촌놈이기 때문에, 이런 예? 마귀의 그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뒤집어야 돼요. 네. 항상 교회를 놓고도 여러분들은 예, 현상을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썰렁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항상 여러분의 언어에는 현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있고 부흥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설사 부흥되고 있지 않더라도 부흥되고 있고 부흥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왜? 그 말이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교회는 어때? 보면 아이 뭐 썰렁해요. 뭐가 썰렁합니까? 지금 여기 썰렁합니까? 하나도 안 썰렁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썰렁하다 그러면 아 전원에 가봤더니 뭐 썰렁하대. 그러면 그 사람은 썰렁하다고 느껴버리는 그 말이 그대로 각인돼 버립니다. 아, 저는 가지 마자. 썰렁한데 왜 가냐? 예. 그 사람 그냥 한마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런데 듣는 사람은 썰렁이란 단어가 확 혼에 사로잡아가지고 전원립에 가지 말자. 썰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전원립에 썰렁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까지 합하면 아마 수십만 되는 것 같은데. 동의 안 해주는 것 같다. 천사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냥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 저는 항상 감사하다. 예. 마귀는 리더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예. 너 봐라. 내가 열심히 전도해 보지만, 예? 네가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지랄 마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만 명의 원을 구원하게 될 거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너 얘기했잖아요. 골리앗은 예언자란, 저 많은 자라는 뜻이라고. 골리앗이란 이름 자체가. 근데 골리앗이 저 많은 사람이 와서 호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기가 죽고 군인들, 사울 왕까지 기가 죽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강력한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만 그 말에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다 그 저주, 골리앗의 말에 저주가 선포한 저주. 너희 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고 웃기지 마. 예? 내가 여호와의 여호와 이름 앞에 내가 오줌을 쌀 거야. 그러면서 막 오줌을 싸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런 놈 앞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저주가 선포되고 있을 때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축복을 선포하고 오히려 그걸 반사시켜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초라해요. 목동입니다. 그가 걸친 옷이 갑옷이 아니라니까요. 무기도 없어요. 그냥 목동 때 그 다니던 물매 이거 주머니 놓고 다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 강력한 그런 그 선포가 그 입에 나갈 수 있느냐 이게요. 깡통을 버린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까지 것 다 부숴버릴 수 있다는 강력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예, 내가 저거 다 살 거야. 무슨 돈 있어요? 실제는 없지만 있다고 그래요. 있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지.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사고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저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준비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준비했겠지 뭐.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싶다니까 하나님 준비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안 주시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지 뭐. 더 좋은 거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언어는 현상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고 현상을 돌파하는 도구다, 무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언어는 현상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상을 돌파하는 영적 무기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을 잘 사용해서 칼날처럼 사용해서 자기 인생을 다이아몬드처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왜? 말만 잘하면 커팅이 되거든. 다 커팅해. 예? 그냥 돌덩어리인데 정확하게 하는 말씀으로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것만 다듬으면 돼. 쫙 아주 정확하게 다듬어 버리는 거예요. 예? 성령의 검은 다이아몬드 같은 대단한 그런 돌도 아주 아름답게 커팅이 되는 겁니다. 예? 뭘로 나를 다듬어요?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런 옥석이 되겠. 내가 여러분 옥돌민자를 씁니다. 길령의 옥돌민. 영원히 빛나는 돌이다 그 말이지. 예. 이름 좋다. 그죠? 예. 오늘 그 내년에 채용할 전도사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친구 일하고 싶대? 안 일하고 싶대? 일하겠다는 거야? 안 일하겠다는 거야? 그리스 김한테 묻는 건데 잘 모르겠대? 대답을 안 해도 그때 그 친구 이름이 영민이더라고. 최영민. 네. 그 이제 와이프가 그 꽃동산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미니박과 함께 영어 예배를 만든 분이라고 그래갖고 예, 그래서 미니박한테 전화를 했지. 미국에 있는 미니박한테 그 김지영 스님이라고 아느냐 했더니 아, 그 스님 잘한다. 예, 그 친구 잡아라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내가 너네들 채용할 테니까 우리 교회 일해라 그랬는데 아무튼 예, 우리가 영원히 빛나는 돌이 되기 위해서는 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커팅해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돼요. 여러분은 무슨 축복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축복을 상대방에게 해주시면 돼요. 예. 잘 되십시오. 그렇죠? 형통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근데 해주기도 아깝지. 진짜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꼬인 오장이 꼬인 사람이야. 그 사람 성경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 네가 그 사람의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의 복이 그 사람에 임하고 그 복이 나한테도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빈 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입니다. 자, 원수를 너를 핍박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용서하기 힘들거든 그냥 축복하세요.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의지입니다. 용서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고 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를 감정에서 올라올 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일곱 번에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그를 용서해야 되는가? 그렇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의지로 용서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감정이 아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를 용서하면 내 마음이 해피해져야 된다. 해피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가 그를 용서해서 해피해질 수 있고 해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감정이 아니니까. 나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기 힘들면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껏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복이 그렇게 되면 진짜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확 변해요. 진짜.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를 용서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했어요. 그 왜 우리 용서가 어렵냐면 그 사람하고 용서한 다음에 베스트 프렌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 다음에 신뢰하고 안 신뢰하고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신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서는 용서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 했는데 내가 절친으로 보내야만이 용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용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감정도 아니에요. 의지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럼 그러한 미움에 대한 감정이 다 사라지겠죠. 그냥 평하게 편하게 대해주면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절친처럼 지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안에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난 설교를 절대로 오래 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끝낼 테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축복과 권세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커팅을 못했던 것 같아요. 끄집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분한테 좀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내 안에 담겨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 쓸 줄을 모르고 근데 꺼냈는데 아직은 돌이에요. 빛나는 돌인데 그걸 조금만 다듬으면 될 텐데 예. 그래서 그거를 선우의 검으로 다듬어서 그거를 끄집어 쓰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부유하게 살아요. 이 땅에서도.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그 정체성을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를 아는 것. 나는 무명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실제로 유명한 사람인 것. 여러분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땅에서 뭐 방송 연예 유명한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저를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알아줘도 고맙고 못 알고 감사해요. 예. 네. 나는 원래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예.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로 자존감 낮춰지지 않아. 예. 난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거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말을 할 때 항상 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처럼 말하자. 예.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형들을 향하여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목을 칠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로 형들을 다 이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예?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돼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보다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낸 것뿐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그 형들을 아주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그 어려운 그런 그 것으로 몰아냈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 생겨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껏 축복해버리세요. 아멘이시죠? 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받을만 하지 못하면 다 내게로 축복이 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 네? 너를 핍박하는 자, 너의 대적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을 때 그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아름답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건 성령의 능력만으로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진실로 나에게 뭐 힘들게 한 사람도 없지만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면 난 진실로 그를 용서해요.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예, 내 영적인 예, 예, 그 멘탈도 아주 그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 때문에 예. 목회하면서 수없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언어. 예, 예, 혹시 어떤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시겠지. 준비해 두셨을 거야. 곧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보내줄 거야.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건 내가 내 믿음이죠. 네, 내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막 그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면서 증오하면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축복해줘서 보내는 거지. 예.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 맺힐게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소명에 대해서 예언적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입술에는 그 예언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축복을 선포할 때 이것은 예언적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이건 예언적 선포입니다. 옆 사람 해보세요.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잘 될 겁니다. 빨리 얘기해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빨리 얘기해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건 절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언하는 목사입니다. 그 어떻게 예언하느냐면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예언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건 절대적 진리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네? 여호와 일에 채우시네. 여호와 일에 채우시네. 주님이 채워줄 거예요. 여러분의 항아리는 빙하리로 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항아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항아리까지 차고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가난하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보다도 힘든 상황을 살았어요. 네. 그런데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나가도록 입을 혀를 깨물어서라도 내가 안 나가겠다는 말, 그런 언어의 예, 그런 결단이 제게 있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항상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나를 위해 하나님 좋은 사람 준비해 놨을 거야. 우리 에스더 선교회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혼자 살지 마시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최소한 왜 아멘 안 하나? 쑥스러운가 보다.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에 나갈 때 아멘 안 하면요, 뒤에 사람이 채가버려요. 제가 한신교회 이중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집회를 갔는데 기가 막힌 그 봉투가 올라왔어요. 헌금 봉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처치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도 제목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안 할 텐데, 예, 그 제목, 하나님 아버지 올해 가기 전에 처치해달라는 이 자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그랬더래 뒤에서. 예.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또 은혜롭다고 집회를 또 와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또 갔대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나를 처치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됐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1년 전에 그 나를 처치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렸던 분 계세요? 여기 그랬더니 저기요 그랬대요. 그래서 처치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아멘 않고 저 뒤에 있는 내 친구가 아멘 해가지고요 제 친구가 싫으니까 저는 못 갔어요 이러더라는 거야. 헌금을 자기가 해놓고 제 친구가 아멘 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처치돼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는 거 모르겠다. 쑥스러워서 아멘 자기가 제목까지는 냈는데 그 아멘 한 게 너무 쑥스러운 거야. 그래서 안 했는데 뒤에서 자기 친구가 아멘 그랬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년이 실갔다는 거야. 그년이라고 해서 미안하네. 여러분들은 뭐 시장 가서 동태 보면서 이놈은 싱싱하고 이놈은 어쩌고 이놈 이놈 안 해? 시비들은 이놈 이놈 하더라.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예. 나는 쑥스러워서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 예.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답게 준비한 만남도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뭐가 어려워. 저도 목회자인데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어우 진짜 목사들 막 가시름 찌르는 성도 만나면요 나 피곤해요. 그런 사람 안 오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옆에 교회 보내달라고. 저 그 목사님 간담이 간이 크니까 그 목사님한테 보내고 나는 간이 작거든. 예,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가지고 착한 사람만 와가지고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스럽다고 말 못하고 그러면 안 돼.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예. 그 우리 집사람이 그 교육자를 이렇게 오게 할 때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키는 몇 센치, 예, 예모는 어떻게 되고 그걸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 기도실에 이제 자주 갔는데 어떤 분이 기도실에 다이어를 기도하다가 깜빡 잊고 놓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기도실 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내 자리 옆에 다이어리가 하나 있는 거야. 그 여학생 다이어리인데 열어봐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되는 건데 나도 궁금하니까. 나도 청각이었잖아. 청각인데 아가씨가 다이어리를 쓰는데 한번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냥 열어봤어. 근데 나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난 누구지도 몰라. 그 자매가 그냥 한 그 대학생 자매의 다이어리예요. 기도 제목을 맨 앞장에 쫙 빼곡히 써놨는데 키는 몇 메타 이상, 몇 메타 몇 센치 이상, 예,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썼더라고요. 근데 그 한 구절에 저는 장남은 싫고 차남이 좋아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나도 차남이라 그런 신경 쓸 건 없지만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읽을 때는. 근데 그게 그 다음에 소원인 거예요. 네.
나는 장남이 돼서 부모님에 대한 부담 가지면 살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생각. 그때는 장남이 다 모시고 이제 그런, 지금 뭐 그런 건 없지만 예, 그랬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글을 쓰고 예, 기도한 다음에 선포하고 그런 사람은 내게로 올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우리의 말을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예, 그 당신은 여자니까 안 돼라고 하면 저 여자지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내가 여자니까 왜 안 돼요 싸우지 마,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여자지만 잘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웃으면서 말하면 그게 끊어진 거예요. 내가 그냥 선포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자지만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A 벗어나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 당신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저는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할 거예요 라고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는 거지. 예, 그게 무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상대방이 이게 문화인데, 그냥 문화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 자리에서 막 영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그 사람한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하면서도 나는 그의 나를 대적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정지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끊어내는 거죠. 예,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냐면 내게로 흘러오는 저주를 막아내는 방법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나를 정지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 다 커팅해야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라고요. 깡통과 함께 버리라고. 아까 그 어린아이의 그 리마인드 프리칭이지. 예? 한 목사님의 유튜브를 듣고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얘기해 주겠다는 예? 거지 깡통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지저스 예수가 와서 예? 그 예? 우리의 모든 죄, put in the seat,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예. 다 사했으니 이제 우리는 헤븐으로 가는데 할머니 그동안에 있는 예? 깡통, 이불, 수저 다 버리고 우리는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게 수용이제 있지? 있죠? 그 버려. 응? 에스더 선교 있죠? 버리세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최수연 목사님이 원한 대로 잘했다, 수고했어, 내가 너를 보았어, 그때 내가 너를 보았어. 예, 제가 피가 넘어오도록, 피가 맺히도록 예, 그 수많은 날들을 외치며 설교했던 거 우리 주님이 기억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면류관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거울의 왕이로세. 박수로 영광 거룰거룰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뜨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